연기를 계속 도전하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고 계속 아쉬움이 남으니까 더 하고 싶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독립영화를 하게 되면 좀 감독님과 상의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할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준비를 하고 싶었고 여건상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처음 이 작품을 선택을 하고 감독님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굿바이 썸머가 일단 스카이캐슬이 종료되고 나서 개봉을 한 건데, 원래는 굿바이 썸머를 먼저 촬영을 하고 있었고, 촬영하는 도중에 스카이캐슬 오디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으로 교복 이렇게 될수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교복 입는 학생 역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더 다양한 아이들을 접해보고 만나보고 싶은, 어울리지 않을 때까지 학생 역할에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많이 아파서 벌벌 떨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찍고 실제로 그거랑 똑같이 아팠어요. 정말 며칠 안 돼서 정말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아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든 생각이 아 이걸 그거 촬영하기 전에 아팠으면은 뭔가의 경험을 더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날 촬영도 하루 때문에 좀 미뤄지기도 하고 이랬던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딱두 장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개봉 리딩 때부터 제가 되게 좋아했던 장면인데, 현재와 수민이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교실에서 이야기하는 장면.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좋아하기도 하고요. 한수민 양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현재의 미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앞에 씬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슬프게 아련하게 와닿아서, 촬영할 때도 되게 이 장면 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어가지고 아직까지 이두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비슷한 부분은 솔직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한 것? 근데 또 차이 나는 부분도, 다소 다른 부분도 누군가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부분. 저는 살짝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나의 진짜 감정은 좀 숨기고 얘기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까지 정말 솔직하게 상대방의 생각, 기분보다는 자기의 기분이 좀 우선시하는 그런 부분이 커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현재가 그 현재라는 인물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미래 걱정도 많이 하고 오늘보다 내일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현재는 정말 오늘에 충실한 그런 인물이니까 하면서 좀아 이런 감정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저한테 정말 좋은 경험이 되기도 했었고 사실 그만큼 또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기도 했었거든요. 감정이랑 기분을 계속 이유지해 나간다는 게 약간 발가벗겨진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런 제 스스로 중심을 잡는 거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그만큼 많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굿바이 썸머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요. 순수 꽃짝 하이틴 로맨스입니다. 그래서 너무 묵직하게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의 솔직한 감정을 귀엽게 봐주시면서 예전의 나의 10대를 한번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풋한 감정을 느끼면서 좀 더위를 탈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